안녕하세요. 세손빈의 역사 스토리, 세손빈의 역사 클래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역사, 2단원 남북국 시대의 전개. 자, 1차 시, 신라의 삼국통일과 발해의 건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네,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막아내다. 단원의 학습 목표를 살펴봅시다. 6세기 후반 동아시아의 국제정세를 이해할 수 있고 고구려가 수와 당의 침략을 물리친 과정과 그 역사적 의의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6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정세. 6세기 중반 신라는 한강 유역을 차지하여 삼국의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았지만 고구려와 백제의 공격을 받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수가 대륙을 통일하여 동아시아의 국제정세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수의 등장에 위협을 느낀 고구려는 북쪽의 돌궐과 손을 잡았고 남쪽의 백제, 왜와 연결을 꾀하였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의 잦은 공격에 맞서기 위해 수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지금 이 그림은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의 동아시아 모습입니다. 고구려 백제 외 돌궐을 연결하는 남북 세력과 신라와 수, 당을 연결하는 동서 세력이 대립하였습니다. 고구려와 수의 전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가 세력을 넓히며 고구려에게 복속을 요구하자 고구려는 이를 거절하고 요서 지방을 공격하였습니다. 이에 수 문제가 고구려를 침략하였으나 홍수와 전염병 등으로 별다른 성과 없이 돌아갔습니다. 문제를 이은 양제는 113만 명이 넘는 군사를 이끌고 다시 고구려를 침략하였습니다. 고구려군의 저항으로 요동성을 함락하지 못하자 양제는 우중문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이끌고 평양성을 공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뒤에도 고구려는 수의 침략을 몇 번 더 물리쳤습니다. 수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국력을 소모하였고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 멸망하였습니다. 자,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을지문덕은 수의 군대가 오랜 이동과 굶주림으로 지친 것을 알고 도망치는 척하면서 수의 군대를 평양성 쪽으로 유인하여 적을 힘을 뺐다. 이때 을지문덕은 수의 장군 우중문에게 철수를 요구하는 시를 보냈다. 고구려군은 후퇴하는 수의 군대가 살수를 반쯤 건넜을 때 총공격하여 수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삼국사기에 실려있는 을지문덕의 시인가요? 이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신묘한 계책은 천문을 꿰뚫어 볼만하고 오묘한 전술은 땅의 이치를 모조리 알았도다. 전쟁에 이겨서 공이 이미 높아졌으니 만족을 알거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연계소문의 집권 살펴보겠습니다. 수의 뒤를 이은 당은 건국 초기에 고구려와 친선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당태족이 즉위한 뒤에는 돌궐 등 주변 세력을 정복하며 고구려를 압박하였다. 이에 고구려는 국경 지역에 천리장성을 쌓고 군사력을 기르며 당의 침입에 대비하였다. 이 무렵 고구려의 연계소문은 정변을 일으켜 보장왕을 세우고 대망리지가 되었다. 권력을 잡은 연계소문은 신라를 공격하고 당을 견제하는 등 신라와 당의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 자, 여기서 대망리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망리지는 행정권과 군사권을 장악한 최고 관직이고 연계소문은 스스로 최초의 대망리지가 되어 권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도실로 고구려를 침입하였다. 당군은 유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로 무너뜨리고 평양성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안시성을 포위하였다. 당군은 몇 달 동안 안시성을 공격하였지만 안시성은 성주와 백성은 결사적으로 저항해 당의 공격을 물리쳤습니다. 그 뒤 고구려는 몇 차례 더 당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막아냈습니다. 고구려는 수, 당의 침입을 물리쳐 중국 중심의 국제 질서에 복속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랜 전쟁으로 국도가 황폐해지고 국력이 약해졌다고 합네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다. 자, 이 단원을 배우면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한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삼국 통일 의미와 한계를 고려해 삼국 통일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신라와 당의 동맹. 백제와 대립하던 신라는 의자왕을 공격을 받아 군사 요충 지인 대야성을 비롯한 46개의 성을 빼앗겼습니다. 죄송해요. 위기에 처한 신라는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지만 그 도움을 고구려는 거절했습니다. 또 고구려뿐만 아닌 외에도 협조를 구하였는데요. 그래도 얘들도 거절하였습니다. 실패했죠. 이에 김춘추는 당으로 가서 동맹을 제안했습니다. 당까지 갔네. 고구려 침략에 거듭 실패한 당은 신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나당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때 신라는 당의 군사를 지원받는 대가로 당의 고구려 공격에 협조하기로 하였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나당연합군은 먼저 지배층 분열로 정치가 혼란해진 백제를 공격하였습니다. 소정방이 이끄는 당군은 금강 하구에 상륙하였고 김유신이 지휘하는 신라군은 황산벌에서 계백의 결사대를 물리치고 당군과 연합하였습니다. 결국 나당연합군은 사비성을 함락하였고 웅진성에서 항전하던 의자왕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백제를 멸망시킨 뒤 나당연합군은 고구려를 공격하였습니다. 고구려는 연개소문을 중심으로 신라와 당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수, 당과의 긴 전쟁으로 국력이 약해져 있었고 연개소문이 죽은 뒤 아들들이 권력을 다투어 정치가 혼란하였습니다. 나당연합군은 이를 틈타 고구려의 여러 성을 차례로 빼앗고 수도 평양성을 함락해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부흥운동. 백제 멸망 후 여러 지역에서 백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복심과 도침은 외에 있던 왕자풍을 왕으로 맞이하여 유류성에서 백제 운동을 꾀하였고 흑치상진은 임종성에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부흥운동을 주도하던 지도층이 분열하고 백제를 도우러 온 왜군이 백강전투에서 나당연합군에 패하면서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합니다. 이후 많은 백제 유민이 일본으로 망명합니다.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유민도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고현무는 요동 지방에서 당군과 싸웠습니다. 또 그리고 권모잠은 보장왕의 아들 안승을 왕으로 받아들여 한성에서 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이 분열해 안승이 권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망명하였습니다. 이로써 고구려의 부흥운동도 실패하였습니다. 나당 전쟁과 삼국 통일.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웅진도독도와 안동도호부를 두어 다스리고자 하였습니다. 신라 금성에도 계림도독부를 두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당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신라는 안승을 보덕궁의 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포섭하였고 웅진과 사비 지역을 공격하여 당군을 몰아냈습니다. 이어 매소성 싸움에서 당의 군대를 물리치고 이듬해 기벌포 싸움에서 당의 수군을 격파하였습니다. 이로써 신라는 대동강 이남 지역에서 당의 세력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이룩하였습니다. 삼국통일의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라는 삼국통일 과정에서 당의 세력을 끌어들였습니다. 또한 고구려 영토였던 요동과 만주 지역을 잃고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당이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 하자 신라는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의 침략을 물리쳤습니다. 또한 신라의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습니다. 삼국통일은 삼국의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당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삼국통일을 이루기도 했고, 그리고 한반도 전체가 아닌 요동과 만주 지역, 고구려의 영토였던 요동과 만주 지역을 잃고 대동강 이남 지역만 차지했다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 하지만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과 힘을 합쳐 당의 침략을 물리쳤다. 그리고 삼국통일은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삼국의 문화가 융합해 새로운 민족 문화가 발전하는 토대가 되었다는 것이 삼국통일의 이런 이점, 한계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발해를 건국하여 고구려를 계승하다. 이 단어를 배우면 발해의 건국 과정을 설명할 수 있고 발해의 건국이 우리 역사에서 가지는 의의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발해의 건국, 고구려가 멸망한 뒤 당은 지배층을 비롯한 고구려 유민을 당의 여러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은 당의 지배에 맞서 끈질기게 저항합니다. 요서지방에는 고구려 유민 외에도 말가린, 거란인 등 여러 민족이 강세로 끌려와 당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당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거란인이 반란을 일으켜 이 지역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일시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옛 고구려 장수 출신인 대조영은 이 틈을 타 고구려 유민과 말가린 일부를 이끌고 요서 지역의 영주에서 요동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대조영은 추격해온 당군을 천문량에서 물리친 뒤 동북쪽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침내 지린성 동무산 근처에 도읍을 정하고 발해를 건국하였습니다. 발해의 건국으로 우리 역사는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하는 남북국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넘어가 버렸네. 네. 여기서 말하는 우리 남북국의 형태가 그런 거 우리가 자꾸 남북국 하면 좀 배우기 전에는 남북이랑 북극 알죠? 거기를 자꾸 떠오르는데 우리 역사에 다루는 남북국 거기는 남북 북극은 나라가 아니죠? 남북국은 남국과 북극 그때 발해의 건국으로 남쪽의 신라랑 북쪽의 발해가 함께 존재하는 형태가 남북국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발해의 주민 구성과 고구려 계승 의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즈미는 고구려 유민과 말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레의 지배층에는 고구려 유민이 많았고 말간인이 일부 포함되었습니다. 피지배층은 고구려 유민과 다수의 말간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편 바레인 중에는 대씨뿐만 아니라 고구려 왕족 출신인 고씨가 많았습니다. 바레는 고구려 유민이 중심이 되어 세운 나라인 만큼 고구려 계승의식, 고구려를 계승하자 고구려 계승의식이 정말 강했는데요. 바레 왕은 일본에 보낸 외교문서에 스스로 고려, 고구려 또는 고려 국왕이라고 표현하며 고구려 계승의식을 분명히 나타냈다 합니다. 일본도 바레를 고구려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